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모레 시험이 있어서 제가 토익을 한번더 해드리려고 해요. 녹화다 조금 다시 스탑하고 하니까 지금 여기 필기 노트가 조금 돼 있는데, 네, 제가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봤더니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2022년 9월 B가 이제 이번 시험이기 때문에 A 시험까지 제가 다 원한도 문제는 풀어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는 조금 중간 정도의 난이도 또 보이시겠지만, 네, 좀 문제를 제가 많이 쳐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문제를 보시고자 한다면 제 사이트 들어가셔서 856의 고난도 문제 모음만 좀 보시고 답안지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08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밑에 제가 써놓은 걸 보시면은요. 자동사는 명사 이렇게 붙였다. 그럼 수식 관계. 만약에 어가 있어주면 여기 어가 있으면 더 좋고. 자, 타동사의 ing 명사다. 그러면 목간. 자, 어를 붙이면 여기에 붙이는 게더좀 도움이 되겠고요. 있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는 자타동사를 안 봐도 이 어나 더에 대한 위치 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자, 타동사 ed가 명사를 붙였다. 그러면 수식 관계. 어나 더가 이렇게 앞에 오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rising prices, 자, 수식 관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더가 이렇게 오겠네. 자, raising prices, 자, 이거 목간 관계지? 자, 그럼 더를 쓴다면 여기다 오겠죠? raises prices, 얘는 타동사죠? 자, 그래서 만약에 더를 붙이면 여기다 이렇게 오겠죠? 자, 그래서 어나 더의 한정사의 관계, 위치가 관계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없다면 자타동사를 가지고 그 수식 관계인지 목간 관계인지 목적을 하는 관계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or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수 명사가 주어라는 걸 알려준 복수 동사이기 때문에 자 동명사는 안 돼요. updating이 답이 된다면 얘는 is로 갔겠죠. 자 그래서 얘를 수식하는 updated를 update reference manual은 r입니다. 그래서 a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식의 문법을 좀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다섯 손가락에 넘지 않는 선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demanding somebody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빡세다 뭐 이런 거, 예,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을 나타낼 때좀 쓰이고요. opposing side, 반대파들, encouraging trend, 고무적인 경향, 자 이런 것들은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ing를 붙여서 뒤에 넣어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promising area, 전망 있는 지역, promising candidate, 전망 있는 가능성 있는 후보자 이런 것들도 있죠. inviting, 자또 계속 나오는데 inviting 이거는 가볼 만한 공원, inviting. 가볼 만한 공원을 사용이 됩니다. 자, 119번 갈게요. 자, 이것도 제가 아까 풀다가 좀 틀기로 했는데, 자, 워크시프트의 시프트가 단수로 왔죠. 그럼 가사 명사에 단수를 붙일 수 있는 걸 찾는 게더 쉬워요. 자, few는 복수 붙여야 되고, every는 마다하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every day 그죠. 만약에 every other 2 weeks 그러면 그때는 two 때문에 weeks가 오겠지만, every 뒤에 단수 가사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거 마다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니까 자 other shifts 얘는 다른이라는 뜻으로써 뒤에 가사 명사 올때 복수해야 되고 패스는 뭐 지난이라는 뜻으로써 회용사나 회용사라 할지라도 이거에 대한 수표기가 지금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표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수표기가 아니라 한정사의 역할을 하는 every가 정답이 된 겁니다. 자 121번 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좀 잡을 때 인과관계, 역적관계, 목적, 양보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잡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이 electronic key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is repaired 되고 employee가 must sign in the security. 자, security에서 이거를 사인해야 된답니다. 어떨 때? when entering the building 할 때. 자, 이게 지금 이거 할 때까지는요. 이거이기 때문이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좀 끌려서 확갈수 있을 텐데, 지금 이게 현재 고쳐 중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유기 때문에 이 employee들이 사인을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때까지는 이렇게 하세요가 맞죠. 인과관계보다. 그래서 이게 repair 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에, 자, A가 정답이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자, 뒤에가 must, should 이런 미래성의 권고나 그런 조동사가 있고 앞에는 현재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8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팩트가 되게 단서예요. 팩트. Fit in the shipping crate. 우리가 크레이트가 나무 상자인데 객자이라고 하는. 자, 이 머신이 will have to be 어떻게 돼야 되는데 so that. 자, 인과관계죠. 제가 앞에 부분에 써드렸던 인과, 양보, 목적.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분리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fill in 합니다. 그러니까 take apart. 자, 분리하다. 자, B가 정답이 됐고요. 자, 31번은 뒤에 동사가 또 있어요. 그쵸? had listed이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자, 그럼 앞에 있는 동사는 앞에 동사, 뒤에 있는 동사는 뒤에 하나의 절이 있어야 되는 그 절을 담당할 수 있는 단어 쭉 찾았더니 that 하나 딱 나오죠. 자, 여기서 that는 관계 대명사로서 목적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뒤에 있는 list의 목적이 앞으로 빠진 겁니다. 자, 이거 생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B가 정답. 네. 아, 말이 너무 빠른데 괜찮겠어요? 네. 아, 너무 많이 빠르시면 좀 이렇게 천천히 듣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좀 들으시고. 보통 빨리 들으시죠, 그렇죠? 네. 자, 139번 그냥 할게요. Several이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로. 복수이기 때문에 얘는 수일치가 풀 수도 있고 명사 있는데 동사는 없어 동사절입니다. 자, Several, let me know that를 했다. 그래서 B가 정답. 자, 141번. 자, 이거는 in advance가 정답이 됐고요. I just wanted you know, I just wanted to have it now so you can review it in advance. 자, 81번이니까 이제 6 내용에서 나왔겠죠? 사전에 미리 먼저. 자,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아요. Well in advance, 이제 very in advance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Quite in advance도 맞고, 상당히 먼저 이전에라는 well이 자리 아니라 상당히로 사용이 되는 그런 부사입니다. 자, 110번 갈게요. Priced가 있는 상태에서 flight가 있으니까 가격이 책정돼. 어떻게 부산에? Comparably. 자, 이게 비교적으로 가격이 책정됐다라는 게 이제 좀 reasonable 가격으로 책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거는 진짜 많죠. 뭐 financial 지금 PP가 있기 때문에 부사 거의 100% 부사 PP 그다음 이렇게 명사인 경우에는 여기는 형용사가 안 되고 부사가 정답이 돼요. 자 근데 이제 부사 형용사에 대한 거를 이제 물을 때 financially 그다음 사운드 폼 이런 것도 부사가 다르네요. 보통 이제 파이낸셜 사운드 폼이라고 할것 같은데 재정이 탄탄한 재정의 탄탄한 회사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탄탄한 회사.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파이널리라는 거를 PP 아니어도 선택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자, 112번 갑니다. 자, 부사의 어휘 문제인데요. 자, 부사는 이제 어떤 걸 수식하는지 여러분이 딱 잡고 그 수식하는 거에 이제 어떻게라는 거를 띄워놓고 하나씩 넣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rental payment가 deduct 된대요. 그럼 어떻게? 매우 randomly, automatically, jointly. 자, from이 소속이니까 출처니까 bank account 돈이 나가겠네. 자동적으로라는 C가 정답이 됐던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부사 어휘 문제 왜 어렵다고요? 어려운 거 있고 쉬운 거 있는데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 그래서 무엇을 수식하는지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잡은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어떻게를 띄워놓고 넣어서 적절하게 어울림이 좋은 걸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when은 그냥 뭐뭐 할 때예요. 근데 in case는 that를 뺀 경우인데 이거는 그냥 경우에 그러면 안 되겠고요. 이건 경우에 대비하여라는 대비의 뜻을 꼭 주셔야 됩니다. In case of 이거 많이 사용하시죠? 이거는 in case of fire 화재시 경우를 대비하여, power failure 정전시를 대비하여, in the event 얘는 더를 쓰네요. In the event of. 자, 그래서 in case of, in the event of, in case that를 뺀 접속사까지 다 묶어서 반드시 알아놔야 될그 명심해야 될 해석은 뭐라고요? 대부 아이고 대비예요. 대비 대비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해석을 좀 명심하시면 해석에 혼동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they are provided with a comfortable work environment. 자, 편안한 근무 조건을 받을 때를 대비하여 이러진 않죠. 근데 여러분이 대비를 빼면은 해석이 될것 같다고요. 받을 경우에는 office employee들이 프로덕티브 하게 된다. 생산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럴 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답은 when이 해당이 됩니다. 자, 117번은 몇 번? 자, 이것도 쉽게 풀리죠? producing이 이러면 무슨 관계?
목적어 관계, firm을 producing 하는 타동사니까 이것이 뭐뭐일지라도 뒤에는 긍정, 부정에 따라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결정이 돼요. 서로 상반되는 거를 붙이기 때문에 large profit for ticket sale. 자, 좋은 얘기했네요. 많은 수익을 올릴 거를 예상한대. 자, 그럼 이게 만드는 게 비쌀지라도, 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자, A가 정답이 됐습니다. 이게 production이 짧아요, producing이. 그런 거 아니고. 자, costly는 생긴 건 부자지만 형용사로 사용이 되죠, expensive. 자, 이런 것들이 또좀 있죠, friendly, 친절한. 그다음에 lowly는 낮게가 아니라 하찮은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0번 갈게요. 자, 이거는 축 풀고 as 네. 제가 힘들어가지고. 이유가 또 끌렸던 학생이 있다 그러는데 they're toward the museum을 하기 때문에 렌트를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에 대한 이유 때문에 메인은 좀 약하잖아, 그죠? 헤드셋을 끼고 우리가 이제 그 뮤지엄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관람하면서 듣는 거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기 때문에 렌트를 한다라는 인과관계보다는 여기를 쭉쭉 돌아다니면서 렌트를 해서 이거를 들을 수 있다라는 에즈가 훨씬 더 말하기가 정상이네. 자꾸 너 말하는 거 힘들어 이렇게 듣는 사람은 아나 이거 괜찮은데 막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더 편안한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7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업월 그냥 외우세요. 제가 이제 그냥 외우세요. 자, 업월 트렌드가 어떤 대세, 뭐 상승하는 그런 어떤 흐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noted that sales figure 판매 수치 from 어디로부터의 third quarter 3, 4분기 보여줬대요. A strong upward trend.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라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거될게 없어요. 그렇죠? Beyond은 전치사고 going은 why인지 regarding은 past 전치사. 자, 28번입니다. 자, 이거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to 정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to 정사가 지금 두 개밖에 없죠? 얘다 버리고 자, 태 문제네. 자,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인폼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인폼을 해요? 인폼을 한다면 인폼은 somebody of something이 오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인폼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동태 to 부정사, 자, D가 정답이 됐습니다. 제 29번.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apart from이 뭐예요? aside from하고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왔다 갔다. 자, 이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얘기할 때도 돼요. 기타, in addition to, 이것도 동격이 되는데, addition of the parking area, nothing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는 바뀐 게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apart from, aside from, 이거를 빼고는 바뀐 게 없다. 지금 뭐만 바뀌었다? parking area만 바뀌었다라는 그런 뜻에 사용이 됐던 전치사구 암기. 자, 이게 B가 정답이 됐어요. 31번 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86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좀 봤으면 좀 좋을 텐데, 물론 37번 시작 문제인다라고 해도, 지문이 무슨 종류인지, 이게 advertisement를 기여를 합니다. 광고라는 얘기인데요. 자, paper이 종이예요, 종이. Michelle paper. 사람 이름 같죠? 미쳐? 자, 그래서 이 paper가 all your documentation의 professional look을 준다라는 게 광고 문구여서 앞으로 줄 것이다. 자, 과거에 주었다로 끝났다. 자, 과거에 지금까지 주어왔었다. 아유,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럴 때. 내가 지금 구글 클리어가 갑자기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집에 누가 없는데. 자, 그래서 정답이 will give. 자, B가 정답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32번. 자, 이거는 daily use, 종일 매일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A가 정답이 됐고요. 자, 문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 구글 플레이어 좀 무시하고 쭉 풀게요. 많이 나왔네. 큰일 났네. 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일단은 네, 구글 플레이어 갑자기 제가 이게 수업하는 걸뭘또 감지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음악을 틀고 있어서 제가 껐어요. 네. 124번. 자, 이거는 이제 타이어 얘기인데, 타이어가 perfectly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has perfect tire design. 자, 이게 또 수익을 받는데, 디자이버한테 뭘 주겠어요?
터닝 코너, 우리가 코너 돌을 때, 좀 뭐가 좋아야 되냐면, 컨트롤이 좋아야 돼요. 아니면 이게 쏠리거든요. 여러분, 시그널도 이랬어요. 시그널은 뭐야? 시그널은 가라 마라 이게 아니라, 터닝 코너 할때더 좋은 완벽한, 컨트롤 할수 있는 그 코너가 좀 돌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D가 정답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111번. 여러 가지 주고 있는데, 이거는 어휘 문제처럼 생겼지만, 어법으로 풀수 있는 문제예요. Otherwise 접속부사, in particular 접속부사, 얘도 접속부사, 전치사도 가능하고, now that. 이렇게 쉽게 풀으시면 됩니다. 왜? 중간에 쉼표 있고, 완전 문장, 부사절, 접속사. 자, 이 because랑 똑같아요. 얘는 의미가. because는 앞뒤로 다 들어가는데, now that는 앞에만 좀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otherwise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Otherwise는 부사일 때는 어떤 뜻이에요? 얘는 달리, 그렇지 않으면의 뜻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접속 부사일 때는 그렇지 않다면에 해당이 되는 단어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 자, 그러면 달리, 다른 식으로의 부사는 unless 있으면 otherwise. 이런 식으로 해서 짝짝기를 좀 많이 찾으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일요일날. 자, 114번. 이 뒤에가 아이템이 가산인데 단수가 있죠? 요거 같이 푸는 겁니다. 자, all, few, those, 이세개다 오답이에요. any만 가능. 그래서 any가 가산, 불가산을 다 붙이고, 가산일 때는 또 단복수를 다 붙이는 그 유일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라는 시 정답. 이렇게 찾으시는 게더 빠릅니다. 자, 22번을 갈게요. 형용사의 어휘 문제인데, 뒤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를 엔드로 잡아놓고, 잡아놨다라는 거는 엔드가 코퍼레이트하고 어떤 클라이언트를 이제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의 수식을 하는 거죠. 자, for corporate client and individual client. 자, 그래서 A가 정답이에요. 이거는 deliberate, 사려 깊은 client. 자, 물론 아무것도 없으면 사려 깊은 client 되긴 되겠지만, 지금 corporate이라는 회사와 그다음 개인적 client를 이렇게 묶어서 의미적으로 end로 하고 있는 의미가. 등에는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중요하죠. 문법을 찾기 위해서 중요하고, 의미에 대한 것도 찾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자, 27번 갑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었어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빌보드 차트가 있어요. 우리 BTS가 상당히 이제 빌보드 차트 석권하고 있는데, 블랙핑크도 마찬가지. 자, 다이너마이트 얘기할까요? 조금 오래됐지만, 다이너마이트를 탑핑했다. 그러면은 다이너마이트를 탑에 올려놨다요. Topping dynamite, topping the Billboard chart is dynamite. 이렇게. 자, 다시. 빌보드 차트의 탑을 찍은 것은 is dynamite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pping this week list를 한 거는 게임 이름이 이거다.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됐던 너무너무 어려웠던 문제, 생소했던 문제, 풀기 기존에 많이 안 냈던 문제, 이런 거에서 여러분 맞히면 실력, 실례에도 감점은 없었을 것 같아요. 128번. 자, 이게 one과 others의 관계로 금방 풀려요. 자, one은 두 개를 언급한 상태에서 one, the other. 세 개면 one, another, the other. 자, 복수인데 불특정을 놓고 가는 거야. 100명, 200명인지 몰라. 그럼 one, others. 자, 딱 100명이에요. 그럼 one, 그럼 99명 나왔죠? the others.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one, others. 자, 이거밖에 될게 없어요. 자, B가 정답. 자, 30번 갈게요. 자, 이거는 on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좀 풀리는 문제인데, feedback on 그러죠. 자, response는 on 안 그러죠? 얘는 to 그러죠? 자, 그다음 suggestion on보다는 suggestion about 그러죠? consultation about. 자, 이거는 feedback에 대한 걸 보내줘야 된다라는 답이 A가 됐던 정답이 됩니다. 자, 전치사 흐름 가지고 문제를 좀잘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덩어리 암기 기준에 주시면은 좀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3번. 자, 이거는 6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읽어줘야 되는데요. 자, 당신의 use narrow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목적, signing your 아카운트에 등록을 하시고, pay a subscriber로서 you have the option to choose your own primary topics of interest. 이걸 이제 만든다는 얘기네. 자, personalize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됐고요. 여기서는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런 거죠. On primary topic이라는 거. 자, 115번 갑니다. 자,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요. 우리가 보통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사는 ing, 타동사는 pp가 명사를 수식하는데 자타동사가 다 된다면 얘는 해석이 유동부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인 기술, 자, improve는 부동적으로 발전된 기술이에요. 이미 끝났어. 자, 여기 내용에서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웹사이트는 특징으로 삼는데 compatibility is a navigation tool을 다 완성을 해놓고 놓겠죠. 그죠? improve 다 대놓고 improving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또 changing environment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환경을 생각할 때는 이게 계속 바뀌지 멈춰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changed가 오다 되면서 changing environment도 정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121번 갈게요. 자, 이거는 no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목적절을 이끄는 여기 명사절 접수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뒤에 보면은 poster design we prefer라고 해서 또 절을 더 수반을 해야 돼요. Which poster design we prefer라고 하는 의문형용사가 명사절 접수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C가 정답. 자, 26번. 자, 다양한 전치사 뭐 rather than 비교급의 관용적 표현 붙이고 있는데 using timber를 한 것보다는 prefer가 단서를 줬어요. 자, prefer using still for 이런 걸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차를 이거 하는 걸 선호한다. 그래서 rather than 자 T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137번 갑니다. 자,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 아까 등위를 잠깐 설명했는데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등위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fun이 뭐야? fun. for fun이니까. 자, 품사가 명사죠. 자, 그럼 뒤에 명사 와야 되는데 relax를 너무 많이 들어봤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relax가 동사하고 명사 쓰게 되는 거 아니야? 왜 relaxation은 안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좀 800점, 900점 넘었던 학생들도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fun and relaxation이에요. 명령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동사는 A고 명사는 C가 되는 얘가 정답이 된 거였습니다. 자, 110번. 캐니데이트가 뒤에 동사를 이렇게 붙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딱 봐도 뭐죠? 뒤에 수식하는 거. 형용사, 절이 형용사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빠진 거야. 캐니데이트 who are proficient가 돼요. 그래서 C가 정답. 자, 113번입니다. 자, 이거는 딱 봐도 이제 공식같이 딱 보이셔야 돼요. of the 복수명사 주어 동사 최상급. 그죠? of the 복수명사 주어 동사 최상급. 아니면 주어 동사 최상급 of the 복수명사.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최상 비교급 of the to 복수명사. 두 개면은 최상급이냐 비교급. 뒤에가 더 복수명사면 최상급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of the 복수명사 주어 동사 최상급. 그래서 답은 A가 정답. 보통 전치사 of가 앞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뭐의 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뭐뭐 중에라는 뜻이 있어요. 어몽이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116번 갈게요. 어휘 문제. 자, 아까 얘기했던 거에 그냥 나오네요. Demanding bus. 자, 깐깐한 버스 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나오겠네. His team for job well done. 자, 보상을 또 준다라고 합니다. 잘. 자, 1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팟캐스트가 뭐 하는 거야? 듣는 거죠. 라디오 스테이션. 자, 이 P라는 사람이 호스트를 하는데 팟캐스트를. 자, 뒤에가 완전 문장이 왔어요. She should advise for small business owner. 자, 완전 문장이니까. 자, 뭐가 정답? Where를 대체할 수 있는 A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where이 있으면 where도 좋겠지만 where이 없어도 in which를 두개 붙인 관계 부사. 자, 정답 A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좀 말이 빨라졌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셨으리라 좀 생각하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뭐 어휘 좀 정리하시고 제 사이트에 있는 어휘 정리한 거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번만 더 풀어보시고 시간 낭비를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을 먼저 풀 건지 뭐 LC 풀면서 RC는 어디까지 풀수 있는지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 이번 9월 25일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